오늘은 어떤 곡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 감성적으로 이 곡을 쳤더니 또 지도 치고 싶다고 그냥 형 강자 해줘 그냥 오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준비한 곡 다 시여름 바닷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름 다 갔지만 그래도 여름은 다시 오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름이었다. 제가 영상 올린 거는 사실 바레코드가 후렴엔 되게 많아가지고 애소보자들이 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아. 어? 모닥불 펴놓고 간지나게 그녀 앞에서 그냥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폼 잡고 싶어하는 마음 나도 알지. 오늘은 좀 쉽게 치는 법으로다가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 일단은 스펀지 코드 뾰로롱 C코드 딱 잡고 요거는 이제 캠핑 느낌으로다가 조개껍질 묶어 느낌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에르페지오로 쳤어요. 이렇게 뿅뿅뿅뿅 뿅뿅뿅뿅 요렇게만 쳤기 때문에 주법이 굉장히 쉽죠? 군침이 싹 돈다 이 말이다. 그래서 C코드 딱 잡고 이런 식으로 나 천천히 치면 나 그 다음에 음이 끊기기 전에 다시 또 설레 얘는 1번 줄이 살아야 감성 느낌이 나는데 이러면 목탁 두드리는 소리는 바로 머리 밀고 절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마하바냐마냐 그래서 천천히 아주 선선히 치면 이런 느낌으로 나 셋 이렇게 다시 또 설레어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공기 냄새 싹 맡아주면서 이렇게 딱 치면 된다. 이렇게 치면 한마디가 끝났죠? 댄순하잖아. 뿅뿅뿅뿅. 그 다음 지금 친 거? 지금 친 거 똑같이 이제는 원속도로 다시는 널 볼 수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이렇게 치면 된다. 근음을 뚱다다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음을 좀 깔아주면서 치는 게 느낌이 난다 아시겠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바레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얌시럽게 일렬로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약간 안 맞는 것 같아도 끝난 줄 알았어 약간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때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르세요. 끝난 줄 알아! 이러면서 기타 소리 안 들리게 이럴 때는 승질을 내면서 음을 좀 죽여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냥 들어도 끝난 줄 알았어 약간 뭐 약간 스무스하게 어색하게 애리송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정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F마이너로 끝난 줄 알았어 이렇게 치면 더욱더 정확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인데 후렴이 바레코드가 너무 많아. 원래 다시 여름바 이런 식으로 후렴은 이 플랫인데 이 바레코드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얌시럽게 이럴 때만 카포 이제 후렴에서 여기서 시간을 벌어 끝난 줄 알았어 하고 카포를 여기다 준비해놔. 끝난 줄 알았어 하고 끝난 줄 알았어 했지만 정말 끝났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끝내시면 되고 끝난 줄 알았어 한 다음에 좀 기다려 대기타 어차피 애수보자들은 이렇게 좀 대기타도 뭐야 족밥이니까 약간 좀 기다려줄 수 있어 하고 마음이 넓단 말이야. 그때 바로 1카포를 딱 껴주시고 다시 여름바다 이런 식으로 얌시럽게 가면 된다. 안 그럼 너네 요거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E 플랫으로 잡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D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부분 동작으로 끝난 줄 알았어
계속 끄세요. 정확하게 잘 잡혔나 하고 하고 D코드 잡고 지난 여름바다 이런 식으로 이음은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지난 여름바다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하지 말고 지난 여름바다 그 다음에 F샵인데 이거 두 개 뺍시다. 얌실없게 이거 빼고 가 이러면 좀 더 쉽지 않아요? 그죠? 가 지금 여기 익숙해졌다. 그럼 두 개도 얌실없게 한번 넣어보고 가 빼면 가 이렇게 지난 여름바다 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를 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요렇게 둠바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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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둠바흐짜.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둠바 하라고 좀 나 혼자 중심 만들지 말고 눈깔 멍쳐. 다시 여름바닷가 너와 나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이렇게 치면 됐지 뭐. 뒤에 뭐 2절 할 생각도 하지 마. 에스보자가 2절 하잖아. 민폐야 민폐. 1절 매너 모릅니까? 1절 매너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치고 기타 내려놓으면 바로 그냥 어머머머머머 찐따야 너 막 연습 많이 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연습 많이 하셔서 모닥불에서 치는 그날까지 모두들 안녕.